누구의 꿈일까? 3월 25일 컴백을 앞두고 있는 NCT 드림은 최근 한 편의 영화 시리즈 같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총 5편으로 구성된 티저 영상의 시작은 NCT 드림의 막내 지성이었죠. 마치 감옥 같은 공간에서 깨어난 지성은 감시관의 통제에 따라 이동하는데요. 이동할 식당에는 초록색 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제되는 상황,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마치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먹는 영화 이퀼리브리엄을 생각나게 했죠. 하지만 식당에서 누군가 쓰러지면서 물컵을 쏟는데요. 감정이 없어 보이는 지성은 쏟아진 물컵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리죠. 슬픈 표정의 런쥔과 붕대를 감은 제노, 안경을 쓴 마크와 무언가를 숨기는 해찬, 결투를 하고 있는 재민과 천러까지 이를 떠올린 지성은 무언가 깨달은 듯 약을 먹지 않고 숨깁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지성은 발레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약을 먹지 않자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자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통제되고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닌 꿈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NCT 드림의 세계관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지성의 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NCT 드림의 멤버들은 지성의 꿈에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지성은 첫 영상에 등장하여 이 상황이 꿈인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모든 멤버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팬들은 첫 챕터의 제목이 리얼라이즈, 깨닫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혼란. 런쥔은 권총사격 훈련 중에 그림으로 그려진 나비를 떠올리며 사격을 망설이고 있는데요. NCT 드림 팬들에게는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런쥔이 직접 그려 팬들에게 자랑했던 나비 그림이었는데요. 결국 런쥔은 관역판이 아닌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쏘는데요.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런쥔도 약을 먹지 않아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끌려나가는 런쥔,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노는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총을 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수술방의 불빛과 비슷한 관역판 중앙의 불빛에 제노는 수술을 받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런쥔은 자신의 나비 그림을 불태우며 슬퍼하고 제노가 들춘 침대 매트리스에는 마치 수술로 제거된 듯한 제노의 날개가 있었죠. 이 날개를 본 팬들은 제노의 한쪽 인이어에 그려진 날개 같다고 했는데요. 제노는 이 날개를 자신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나르는 새로 태어나고 싶어서 넣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런쥔의 불도 NCT 드림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죠. NCT 드림의 붐에서 보았던 것처럼 NCT 드림 세계관 속 불은 꿈을 깨뜨리는 장치라고 하죠. 즉, 런쥔도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희생자를 바꾸다? 컴퓨터 언어로 가득한 화면을 보며 공부를 하는 듯한 학생들 사이로 무서운 감시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해찬은 약을 먹지 않았는지 감시자 몰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불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해찬도 꿈에서 깨고 싶어 하는 듯한데요. 그러나 해찬이 감시자에게 그림 그리는 것이 걸릴 것 같자 마크는 리듬을 타는 듯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어 대신 잡혀가죠. 이후 방에서 마크는 해찬에게 쪽지를 보내는데요. Don't change, 바뀌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찬이 그리던 불꽃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크 역시 어두운 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팬들은 왜 이 챕터의 제목이 체인지인지 추측했죠. 영상 제목의 괄호에 체인지를 넣으면 체인지 스케이프가 되어 희생양을 바꾸다 라는 뜻이 된다고 하죠. 영상의 내용과 제목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깨뜨리다. 네 번째 챕터 영상은 체육관에서 시작하는데요. 두 명의 사람들은 약을 먹고 결투를 벌이죠. 수상한 연구원들은 이를 지켜보고 결투에서 진 사람은 사진에 X표를 남기는데요. 그 다음은 재민과 천러의 차례. 멋진 결투를 보이던 두 사람은 무언가 깨달은 듯 결투를 멈추죠. 이를 지켜보는 연구원들은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하고 다급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약을 먹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민의 표정은 드디어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을 찾아 기쁘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재민은 그동안 약을 먹지 않고 모아 두고 있었죠. 팬들은 재민이가 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멤버들보다 먼저 눈치채고 약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지 않는 듯한 재민과 천러의 방문도 열립니다. 팬들은 방의 문이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지성이 꿈이라고 깨달았을 때, 런쥔이 그림을 불태우고 제노가 등 뒤에 날개를 깨달았을 때, 해찬과 마크가 꿈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재민과 천러가 서로 약을 먹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문이 열렸죠. 멤버들이 현재의 상황이 어두운 꿈인 것을 눈치채고 벗어나기 마음먹었을 때 문이 열린 것으로 보아 팬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붉은 실과 호접지몽.
붉은실은 보통 끊을 수 없는 사람 간의 운명적인 인연으로 해석되는데요. 방에서 나온 멤버들은 모두 붉은실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붉은실은 모두 지성에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이번에도 지난 세계관처럼 지성의 꿈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힘을 합쳐 탈출을 하는데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죠. 그러자 재민이는 추인권 뮤직비디오 때처럼 열쇠 상자를 찾아 보이지 않는 문을 멤버들과 함께 여는데요. 그러자 등장한 것은 NCT 드림 멤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챕터 영상들은 그저 꿈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성도 멤버들에게 합류하는데 그때 또다시 물컵이 넘어지죠. 이와 관련해서도 팬들은 멋진 해석을 보여주었는데요. 물컵이 넘어지는 것은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죠. 지성이 물컵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꿈을 깨달은 것처럼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한 행복한 장면도 꿈일 수 있다는 뜻이라는데요. 호접지몽,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번 NCT 드림의 티저 영상 역시 어두운 꿈이 현실이었는지 행복한 장면이 현실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천런은 버블을 통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세상을 진짜 현실로 생각할지는 결국 NCT 드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어두운 세상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영상의 내용으로 보아 NCT 드림 멤버들이 어두운 세상이 아닌 행복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NCT 드림의 티저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두유람이 보여드린 해석도 여러가지 해석들 중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해석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